옆에 보암 김정은 이별을 막기 위해 시대가 보낸 시대의 대상장군 대한민국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 옆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참 기가 차네요, 그죠? 저 인간들이 적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아닙니까?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하는 그것들이 적폐 아니에요? 그것들은 헌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거짓 재산으로 묻어버리고 감옥 보내고 인신강검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저 적폐 종북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자. 그들이 아무리 거짓을 덮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훔친다 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까워 김일성의 최대 사람에서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속았습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빨간 저 인간들한테 속았습니다. 청와대를 저와대로 바꿔버린 저 빨간 무리 종북 친북 조사파 반미주의자들을 친미주의자들이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빨간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붉은 무리의 뿌리까지 다 함께 뽑아내자. 김경수, 드로킹 김경수,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정숙입니다. 알리바김의 김은 김경수가 아니라 바로 김정숙입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김정숙을 몰아내는 건데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손혜원의 절친 김인선을 부르짖었던 김정숙을 몰아내야 합니다. 허수아비 같은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재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A4, A4, 문재인을 끌어내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긴 거예요. 통진당 아로설에게 등이 앞치고, 민노총에 등이 앞치고, 정교조에 등이 앞치고, 붉은 세력들의 시민단체에 등이 앞힌 바보 같은 무능력한 문재인을 몰아내자! 이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때 북한 핵 만들게 하고 노무현 때 북한 핵은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 드디어 문재인 와가지고 북한 핵을 인정하는 이 빨갱이 새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이가 껍데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껍데기 세력 종북 좌파 세력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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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애국 동기들이여! 태극기 애국 혁명 동기들이여! 그들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했다면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3월 1일 날 이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이 모일 겁니다. 그 100만을 가지고 청와대를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거짓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탄로나 다른한 겁니다. 그들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참사공화국 만들어버린 인사참사, 외교참사, 법치참사, 경제참사, 이러한 참사공화국 능력 없는 문재인이 계속 집권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끌어내자! 배블리 PC의 거짓 선동의 주범 손석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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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을 구속하지 않은 도대체 청와대에 앉아있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부인 손혜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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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와 부정과 저 오만함에 가득 차있는 저 적폐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대각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 빨간 무리들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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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국민 여러분!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 추위에도 애국 국민들의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이 광화문 장정을 완전히 장악하자! 장악하자! 그것이 힘입니다. 배신자들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저 자유한국당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정치하겠다는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무효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잘못된 탄핵은 무효입니다. 거짓의 탄핵은 무효입니다. 광란의 촛불에 속은 탄핵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외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태극기의 깃발 아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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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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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애국 혁명 동지들이여,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을 위하여 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으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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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 모두가 저 좌파 세력에게 무릎 꿇고 굴종하고 비겁하게 있을 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2년간 이렇게 싸웠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07회째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그 충성심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애국당과 함께 새로운 우파정당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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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마지막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